네 번째 기소. 그러면은 이제 기소가 되면은 이 모든 사안이 재판부로 넘어가니까 재판이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 뭐 사례금 뭐 이런 말이 나왔었죠. 이제 1심 법원이 못을 박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의 칼끝. 이제 이재명 대표의 턱 밑까지 다가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른팔이라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중형 선고에도 당시 경기도 지사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표는 사흘이 지나도록 지금 이 시간까지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겠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북 비용이라는 점은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된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찰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심 판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붙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 이런 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 어떤 혐의죠 이번에는? 네, 일단 혐의는요, 제3자 뇌물죄가 있고요, 또 외국한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입니다. 경기지사 시절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본인의 방북비 포함해서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한 게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고요. 이 돈이 세관 당국에 신고 없이 국외로 밀반출, 유엔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데 관여를 했다. 이런 의혹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또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겼다. 이렇게 각각 보고 있는 건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재명 대표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최소한 보고는 됐고 인지가 된 상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작년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이전 부시장이,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시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최소 17차례 보고했다. 이렇게 봤는데요. 다만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7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니까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이 월요일 이번 주 중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이제 법률들을 다 위반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어느 나라든 아무튼 이 뇌물죄가 들어간 혐의에 대해서는 아주 중한 엄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여러분 좀 설명한 필요한 대목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이화영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바로 또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해? 검찰이 이렇게 금세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죠? 최 국장님. 이미 수사가 끝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각됐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 그 얘기했던 혐의가 네. 그중에도 대북송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 당시에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이걸 기각할 당시에 대북송금 부분에 관해서는 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툼이라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 17번 그 대북 사업에 관한 보고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평화부지사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조사 결과도 거기에 다 첨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완 수사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또 불러봤자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네. 자기 보고 못 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은 그 이미 그 지난 7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그 재판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 끝난 상황이니까 바로 불구속 기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네, 김명민 위원께요.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재판부 쪽을 바라본다면 작년에 영장 전담 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예.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심 재판부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해 이제 이거에 자신감을 얻은 검찰이 이번 주에 행동에 나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지요?
이화영 부지사의 1심 재판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과 같이 공모해서 대북 북한에 불법으로 송금을 했는데 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다라고 결론이 1심 재판 결과 났기 때문에 결국 네.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되는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봤다는 것인데 김성태 전 회장이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은 이재명 대표 당시 지사와 통화도 했고 내용들을 모를 리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진술을 번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를 대상으로 뭔가 사법방해를 하는 듯한 행동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무리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더 중형이 선고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 이후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오히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국민적 지탄 위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시간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작년 9월과 이번 6월 7일 이거는 다른 겁니다. 아, 예. 무슨 얘기냐면 작년 9월에는 자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서 수사하느냐 마느냐는 게 기준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뭐 구속하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 불리해지는 것 아니야? 네. 이제 이런 판단이었고 네. 이번에는 그런 다투어 보니까 아 유죄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때 영장전담 판사와 지금 판사가 뭐 이거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네. 지금은 다투어 보니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죄가 있다 네.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그동안 이제 시간이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니까 거의 뭐 10개월 가까이 이제 시간이 흐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물도 그만큼 보강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 좀 넘어서 이런 1심 재판부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이제 선고가 그 형량까지 이제 나왔던 시점인데 금요일 오후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제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인데 아침 이 시간에 아마 이재명 대표 이제 국회 또는 당사에 출근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이재명 대표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일 대변인인데요. 네. 자 이렇게 주말을 거쳐오면서 여기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저 판결이 나올 때 이재명 대표도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저 판결은 수원에서 나왔고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렇죠. 서울 서초동에 있었고 네. 중앙지방법원에서 받고 네. 있었는데 그때 핸드폰을 확인하고 한 5분 동안 눈을 질끔 감았다 뭐 이렇게 좀 알려지고 그것이 이화영 그 판결에 대한 부지사 네. 판결에 대한 기사를 찾아본 거 아니냐라는 해석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 의외의 중형 뭐 네. 이런 거에 대한 충격을 좀 받았을 수도 있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본인한테는 결코 유리하거나 도움이 되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슈를 더 키울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입장을 만약에 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설명하거나 뭐 국민에게 뭐 이렇게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검찰이 정해놓은 결론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고 지금 짜맞추기이다. 그리고 소설이다라는 간단한 입장 정도를 내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덧붙여서 민주당 그 핵심 이제 율사들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화영 특검법을 발의하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전략을 아마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조작 수사 이렇게 규정을 한 바 있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도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이라고 강하게 의혹을 부인해 왔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직인 이재명
이름은 없지만 경기도 지사의 인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이제 도장을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랬거든요. 아니 직인이 찍혔다고 도지사가 결재했다 그런 의미가 곧바로 성립되는 건 아니야. 지사도 모르는 사이에 총무과장도 찍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반박을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주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서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 저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건 부도... 네, 관인이 찍혔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운전면허증까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다 알지는 못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될 경우에 동시에 네 개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말 전례가 드문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지금도 많게는 주 3회 법원 출석. 그런데 이제 재판이 네 개로 늘어나면 도대체 한 주에 몇 개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요. 김병민 의원께요. 예. 저 가능하겠습니까? 뭐 국민들 보시기에는 절에서 더 대표직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왜냐하면 아, 네. 재판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나가서 성실하게 네. 서초동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임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국민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민주당의 당대표직을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기존에 있었던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또 백현동, 대장동 등에 대한 재판에다가 이제 대북 송금까지 여기에 기소가 되게 되면 모든 내용들을 다 재판에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다 봤던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 선고를 며칠 앞두고 나서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화영 부지사 관련되어 있는 수사를 대상으로 특검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더 본격화되고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법사위, 민주당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정치적으로 오히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고 있는 민주당의 속내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너무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의 이 연임을 주장하면서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겠다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아 결국은 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까지 가는 길목에 나머지 리스크를 제거하는 길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기가 충분해 보입니다. 네.